안녕하십니까. 복지TV 뉴스입니다. 국내 최대 장애인 스포츠 축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회가 정상 운영됐는데요. 그때가 온 현장 소식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. 장애인 선수들의 꿈의 무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24일 막을 내렸습니다. 지난 19일 시작된 전국장애인체전은 역대 최다인 9,322명이 참가한 가운데 31개 종목의 경기가 울산종합운동장 등 40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. 올해 대회는 3년 만에 정상 운영되는 만큼 개회식과 폐회식을 포함해 경기장 대면 관람이 허용되는 등 모두와 호흡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. 특히 대회 현장에서는 286개에 달하는 신기록이 쏟아지는 등 장애인 체육의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. 울산 장애인 체전에서 장애인 체육 발전과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대회를 통해 긍정의 기운과 희망의 에너지를 가득 안고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한편 폐회식 현장에서는 선수들의 도전을 되새기는 축하 공연과 함께 다음 개최지인 전라남도에 대회기를 전달하며 다가올 대회를 기약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.